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꽤나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쵸? 다음 네. 주에 이제 중요한 FOMC 회의도 있고 어떻게 다음 주 이런 추세가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반도체 IT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자칫 여기서 더 밀렸다라면 기간적으로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수 네. 있던 그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반등을 그러니까요. 줬다라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뭐 SK하이닉스는 오늘 5% 요구가 넘게 지금 그러니까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IT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는 다음 주에도 여전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물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트레이딩을 네.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일단은 이 반도체 IT 투톱보다도 이 투톱의 추세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반도체 소부장에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요. 기회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IT와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주 다가오는 주를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가 이번 주에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는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IT를 제외해서 실적 좋았던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쪽은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러한 쪽들이 이제 굉장히 또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주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쪽보다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온 쪽 위주로 한번 추려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추세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좋으면 아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일단 그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원전 쪽이 아닐까라는 원전이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원전주들이 언제 또 이만큼 올랐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1분기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다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네. 금양 이런 쪽에 너무나 이제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좋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2차 전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쵸. 더욱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원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먼저 관심을 받은 쪽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이 먼저 좀 집중을 받다 보니 사실 원전은 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찬밥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갈 기업 그리고 갈 섹터는 간다고 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원전주들에게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보다도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냐 없냐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수주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올해 들어오면서 그 뉴스가 거짓말하듯이 끊겼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오면서 뭐 UAE에서 이제 이 원전이 다시 재가동된다라는 뉴스와 함께 원전 관련 뉴스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다 보니 관련 주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IT와 2차 전지의 수급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되게 위태롭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단순히 엔비디아만 보고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는 또 반대로죠. 보여주고 있는 실적도 좋지만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서의 흔들림이 나온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덜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더 투자자들의 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뭐 미국의 IRA 법안 수혜도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그렇죠. 원전은 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차근차근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네, 원픽으로 그렇죠. 좀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는 해외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동 쪽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현대 쪽이 좀 꽉 지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신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유럽 지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또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시피 아무래도 전체 원전 시공 관련한 수주가 있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또 원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의 시공, 여기에 또 소형 SMR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주에 발주 받아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지어지고 뭐 올해에 지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수주가 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돈을 받기 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로 다른 데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규모 수주는 받았지만 그 돈 받기 전까지 손가락만 네.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쪽으로도 돈을 잘 보고 있냐 없냐도 가장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두산바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산바켓의 최근의 주가 상승률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가오는 분기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잡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제 이 재무고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성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주가가 갈듯 안 가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갈 듯 말 듯 하다가 가기 시작하니까 또 부담스럽게 또 빨리 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난 쪽은 계속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요새 엔터즈 보면 뭐 JYP, 네. 뭐 YG 그리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보면 루트로닉, 네. 제이시스메디카 이런 네. 쪽도 있어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만약 월요일 시초에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하다라고 하면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손절 네. 올라가게 된다면 30,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에 저희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와 다음 주 시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